여러분들 그럽니다. 자, 오늘은 제가 실험을 하기 위해서 식초식물을 사기 위해서 꽃시장에 왔습니다. 뭐 파리, 모기, 바퀴벌레, 심지어 요즘에 초파리가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특히 먹으려고 놔둔 피자나 과일 중에 특히 바나나, 인정. 그거랑 실험을 할 굉장히 대단한 걸 발견을 했는데요. 이게 진짜 되려나? 우선은 식초식물을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뭐야? 이 수족관도 있구나. 오 뭐야? 피려나 식초식물 어딨니? 식초식물 찾았다. 이쪽에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있다. 됐다. 여기 있다. 사라세니아. 그 다음에 파리지오. 좋아요. 우선 두 가지가 있구나. 이렇게 오니까 또 이게 이쁜 친구들이 있네. 와, 이런 식으로 베타도. 이거 신기한 거. 이거 건드리면 이렇게 움직이는 거. 신기. 도망가자. 찾았다. 큰님이랑. 뭐가 좋을까? 이거 지금 경쟁하는 건데 이거 굉장히 센 거 있어야 되거든요. 오케이, 요거랑 사라세니아. 그다음에 좀 빠지면 섭하니까 파리지옥 좀 많이 펼쳐져 있는 거. 이렇게 세 개 주세요. 도착을 했고요. 이제 실험을 할 겁니다. 우선 파리죠. 뭐 누구나 알죠. 이거 이렇게 딱 건드리면 이게 감각모가 있어가지고 감각모. 뭐 잡혀있네. 벌써 잡혔네. 어쨌든 이거 파리지옥이랑 그 다음에 이 긴잎 끈끈이 주걱.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 끈끈해가지고 이제 파리나 이 곤충들이 이제 걸어다니다가 이거 동글동글하는 게 이제 액체가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끈끈해요. 그래가지고 다른 이제 초파리나 이런 친구들이 만약에 곤충들이 여기 딱 달라붙으면은 여기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계속 움직이면은 이 감각모들을 이제 건드려가지고 얘네들 휘 감아서 이제 소화액을 내뿜어서 흡수를 하거든요. 어쨌든 이거랑. 오늘 좀 상대에서 좀 센데.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약간 똥물이 있어가지고 빼지 말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사라세니아라고 하는 식초식물입니다. 뭐 네펜데스나 이런 거랑 약간 비슷한 효과예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이제 달콤한 향이 나가지고 곤충들이 휙 하고 들어가서 죽는 건데, 이제 이게 거의 다 소화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흡수를 하는 이런 식초식물 이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와, 이거 수백 마리 그냥 넘겠다. 와, 바글바글한데, 우선 이거를 하나 빼놓고, 두 통만 필요한데 10통을 사버렸네. 안돼, 내가 이거 왜 10통 샀지? 자, 우선 이거 해서 두 통을 준비했습니다. 자, 해서 이거는 초파리 쪽에 놓고 이거는 신기패 그거 한번 실어 대결 보도록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요즘에 인터넷에 보면은 굉장히 핫하더라고요. 이게 벌레를 잡아준다는데 어떻게 보면 나의 천적이긴 하지만. 뭐야. 그리고 분필이 들어있는데, 이 분필이 이제 가로식으로 이렇게 긁어서 써도 되고 아니면 통째로 넣어서 써도 된다는데, 진짜 여기 닿는 곤충들 있잖아요, 다 죽는데요. 진짜 개미부터 해가지고 바퀴벌레 뭐 이런 거 다 죽어버린다고 하는데, 오늘은 진짜 지긋지긋한 이 초파리를 한번 죽여볼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근데 개미 안 돼. 이거 조심해야 돼. 이거 불개미 안 돼. 찐득이도 죽어주네. 나이다. 자, 준비는 완료됐습니다. 이거 까서 요거만 넣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이대로 해서 초파리 여기다 한 통 넣고 뚜껑 닫고 30분 있다가 보면 끝. 그리고 조금 합시다. 얘네 뭐 초파리 날라다니니까 분필식으로 이게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진짜 조금만 놔도 이게 옆으로 번지고 번져서 다 죽는데요. 뭐 이렇게 하면 효과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제 여름에 이제 날벌레 끼고 하니까 우리 여러분들 도움이 되고자 뚜껑을 우선 닫고. 오케이, 빠르게 투입 완료. 잠깐만, 저 신기피 가려졌어. 잠깐만. 오케이, 됐어요. 나온다. 자, 이게 초파리가 몇 마리가 벌써 신기피에 닿는데, 이게 신경마비독이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효과가 있을 거예요. 현재로서는 지금 바닥에 뭐 시체라던가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우선 시간을 한번 두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에 지긋지긋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피자랑 토마토 이런 거 하루만 두면은 초파리 껴서 못 먹고 신냄새 나가지고 지긋지긋해요. 그래서 이거 한번 제가 이거 솔깃했어요. 우선은 초파리가 이게 굉장히 많은데 언제 죽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초파리 바로 이제 식초식물에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이 초파리 수가 얘가 좀 적긴 하지만 그래도 이걸로 진행합니다. 자, 넣습니다.
뚜껑 준비하고 하나 둘 셋 오케이. 너무 깔끔했다. 여기에는 아까보다 확실히 숫자가 적습니다. 다만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 숫자를 잘 셀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빠져있는 거 볼 수 있으니까 숫자를 세고 얼만큼 빠른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 자 여기 보시면은 오! 살충 분필은 넣고 나서 지금 두 마리가 꼬꼬닥한 것 같아요. 지금 진짜로 뭐야? 아까 없었잖아요 이거. 뚜껑 열었을 때 얘네가 죽은 게 이게 떨어질 수가 없거든요. 우선은 얘네는 죽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추가로 제가 알아보니까 이게 스틱형으로 이렇게 문질러가지고 약간 가루를 내서 자기들이 이제 표파리들이 이제 닿을 수 있는 곳에 두면은 얘네들이 밟고 시간이 지나면 죽는다고 하길래 그래서 이렇게 막 발라서 이거 한 장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야야야야. 슈. 넣었어요. 우선 넣었어. 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친구들이 이제 이거 밟고 나서 아마 조금씩 죽어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살충 분필. 자, 여러분들 이제 대략적으로 결과가 좀 나왔습니다. 좀 짧은 시간 실험을 했지만 우선은 1시간 정도 제가 좀 게임 좀. 자, 이제 첫 번째 결과입니다. 짜란. 자, 우선 날아간 친구들도 꽤 많은데 우선은 시충 식물에게 얼마나 잡혔는지 한 시간 만에 이 좁은 공간에서 말입니다. 자, 우선은 제가 첫 번째로 뭐 파리지옥은 필요 없어요. 이 친구는 말 그대로 뭐 애벌레 같은 거나 뭐 조그만 곤충 좋아할 것 같고 내 손 먹어라. 자, 다음으로는 초파리가 잡히기도 해요. 여기 보시면 이거 잡힌 거예요. 이게 잡힌 거고 여기 한 마리 잡혔고 여기 두 마리, 세 마리 그래도 나름 여러 마리가 잡힌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뭐 한 다여섯 마리 정도 뭐 그 정도? 자, 다음으로 사라세니아인데 이제 여기 이제 죽음의 이제 똥물 안에서 아 여기 몇 마리 있다. 저기 보면은 진짜 잘 안 보이는데 저기 몇 마리 안에 있어요. 두 마리 세 마리 정도 시체가 있는데 우선 그래요. 그래서 뭐 결론은 많이 쳐져봐야 한 8마리 결과 나왔습니다. 두둥. 자, 다음으로는 이제 신기패인데 자 이렇게 뿌렸는데 우와 야 이거 진짜 많이 죽었다. 잠깐만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초파리 시체들 보이시나요? 저는 진짜 긴가민가 했어요. 이거 뭐 분필같이 생겼는데 뭐 살충 효과가 얼마나 있겠어 라고 했는데 뭐 식충식물 가뿐하게 이겼네요. 보시면 아직 살아있는 친구 멀쩡한 친구들도 있는데 완전 그냥 쫙 붙고 죽은 친구들이 꽤 많습니다. 지금 대략 봤을 때는 한 30마리 20마리 이상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번외로 이제 미럼이랑 슈퍼미럼 이 친구들도 곤충이잖아요. 뭐 곤충이랑 곤충은 다 죽는다고 하니까 너무 뻔한가. 한번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사포가 없어서 뭐 전복껍질을 뭐 좋아요. 저는 뭐 사포 그런 거 안 씁니다. 전복껍질 써요. 아주 잘 갈립니다. 네, 이 상태로 조금만 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타짜. 자, 바로 결과 공개합니다. 짜란. 와 잠깐만요. 이거, 아직까지 슈퍼미럼이 살아있는데 살짝 부들부들 떠는 거 보니까 확실하게 효과가 있습니다. 와 이거 진짜 이거 이템 아닙니까 이거? 보통 이렇게 미럼을 이렇게 보통 이렇게 미럼을 이렇게 찌르면은 막 꿈틀꿈틀 되거든요? 거의 그런 거 없이 와 진짜 한 번에 죽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이렇게 해서 실험을 한번 해봤는데 효과가 굉장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여름 대비해서 하나씩 구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뭐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넓고 생물은 많다. 세생.